숲속 수사대 사건 번호 2. 숲속 어딘가 개미들을 노리는 함정이 있다. 먹을 것 좀 구해올게. 알겠어.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고 한 번 빠지면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개미 살려! 죽음의 함정. 과연 누가 함정을 봤을까? 그건 분명 개미를 즐겨 먹는. 게다가 땅속에 굴을 파고 사는 개미가 못 나올 정도면 그건 엄청 무시무시한 두꺼비? 두꺼비가 함정을 왜 파냐? 할 수도 있지 뭐. 안타거든. 조용! 어쨌든 그 녀석이 누군지 알려면 먼저 함정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해. 모두 출동! 우리가 함정에 빠질지도 모르니까 모두 조심하며 찾아.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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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야, 나만 따라오면 어떡해? 조심하라며. 으이그, 너희들 정말. 함정이다. 어디? 개미들이 빠지기엔 충분한 크기야. 그렇다. 그 구멍의 주인은 지렁이였다. 개미를 잡아먹으려고 함정을 판 건 너지? 어머, 끔찍해라. 난 개미 같은 거 못 먹지롱. 난 흙이랑 이런 낙엽 같은 걸 먹지롱. 흙이랑 낙엽? 아, 그럼 함정은 왜 판 거야? 함정? 이건 그냥 내가 땅 밖으로 나온 구멍인데? 그래? 우린 계속 개미의 함정이라 의심되는 구멍들을 찾아다녔다. 그러던 중. 누가 내 발을 잡아당겨! 얘들아! 나 함정에 빠졌나 봐! 너 똥 밟았어! 함정! 이 바바님은 어떤 함정을 만나도 절대 안 빠지지! 바바! 혹시 이게 개미들을 노리는 함정? 들어가 보자! 바바! 저기 함정을 잘 도뚫었군. 개미를 노리고 함정을 판 건 바로 너지? 그렇다. 그 구멍 주인의 정체는 두더지였다. 함정? 이건 그냥 내가 먹을 것 찾느라 뚫은 구멍인데. 그리고 난 지렁이를 좋아해. 니네도 이렇게 되고 싶니? 개미! 이 구멍에서 나왔어! 얼리 현장을 보존해! 알았어! 뭔가에 피를 쪽쪽 빨린 듯 바짝 마른 개미. 그리고 그 개미가 나온 알 수 없는 구덩이. 개미들을 노리고 판 함정이 틀림없어.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지? 혹시 이 안에 피를 쭉쭉 빨아먹는 그 괴물이? 그게 말이 되냐?
말 되거든! 안 되거든! 조용! 안에 있는 녀석을 어떻게 밖으로 유인하지? 비트넛! 어? 또 걸렸! 응? 개미가 아니잖아? 역시 개미를 노리고 함정을 판 건 너였군! 그래, 나야! 조사 결과 그것은 명주잠자리 애벌레로 밝혀졌다. 함정 파는 실력은 날 따라올 곤충이 없지. 한번 볼 테야.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끝. 절대 몰라라. 명주 잠자리 애벌레는 개미의 체액을 쪽쪽 빨아먹고 빈 껍데기는 밖으로 던져버렸다. 약 1년 후 명주 잠자리 애벌레는 모래 구슬을 만들어 그 안에서 번데기가 되었고 2주 후 명주 잠자리가 되어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것이었다. 사건 번호 2. 개미를 벌벌 떨게 하는 함정을 판 건 바로 명주 잠자리 애벌레. 조심. 이제 개미들도 숲속 다닐 때 이렇게 조심조심 다닌대. 다 이 명탐정 피트가 사건을 멋지게 해결한 덕분. 왜 저러는지 몰라. 어, 함정이다. 예. 아이, 배고파. 이게 다 명탐정 피트 걔 때문 아니야. 아유, 정말. 어? 살려줘. 어, 지며느리. 내가 개미만 먹을 줄 알았지. 숲속 수사대 사건 번호 11. 그것은 정말 이상한 일. 숲속의 가시나무 꼭대기에 이제 그만. 개구리, 메뚜기들이 가시에 꽂힌 채 발견된 것이다. 도대체 누가 꽂아놨을까? 그 높은 곳에 누가? 왜? 아니면 다 같이 높이뛰기 한 거 아닐까? 야야, 그게 말이? 어? 높이뛰기? 그럼 혹시 메뚜기들이 놀고 있고 그 뒤를 개구리가 노리고 있었는데? 개구리들! 거기서! 이렇게 된 거 아닐까? 오호! 완벽한 추리야. 벌써 사건 해결? 피트! 나무에 또 물고기가 꽂혔어. 뭐? 물고기도? 어, 물고기도 거기까지 점프를 했나? 으이그, 못하지. 그럼 누군가 확실히 범인이 있다는 건데. 현장으로 출동! 아, 따가워.
메뚜기, 뱀, 그리고 물고기까지. 먹이를 잡아먹지 않고 뭐나? 이상해. 아, 뜨거! 이상한 건 이 가시나무야. 가만히 있는데 자꾸 날 찔러. 혹시... 그런 거 아니야? 으이그, 네가 자꾸 움직이니까 찔리지. 어? 참새 닮은 귀여운 새야. 여기 아무나 들어오는 데 아니야. 오, 그거 먹는 거 아니야. 내 거야. 아니야, 네 거 아니야. 으이그. 아, 뾰. 사건 현장을 어지럽히는 귀여운 새는 바보가 처리하지. 호이, 호이. 아, 뜨거. 어쨌든 메뚜기, 개구리, 뱀, 물고기까지 사냥하며 높은 곳까지 날아와 꽂을 수 있는 건 새. 그것도 아주 사냥을 잘하는 새라면. 말똥가리 너지? 메뚜기? 난 그런 시시한 건 사냥 안 해. 난 이런 걸 사냥하지. 그리고 잡으면 바로 먹지 왜 꼬잖아. 난 절대 안 꼬잖아. 아, 그렇군요. 아, 미처 몰랐네요. 아, 그럼 어딜 가려고? 말똥가리가 아니라면 선영을 잘하는 올빼미 너지? 메뚜기, 개구리, 뱀, 물고기, 네가 꽂아놓은 거 맞지? 뭐? 그렇게 맛있는 게 어디 꽂혔는데? 어디 어디? 어디 꽂힌지도 몰라? 아무래도 올빼미 얘도 아니야. 그렇다면 범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잠복수사 실시! 어, 저리 좀 가! 여기 왔다고 네가 가라! 조용히 좀 해! 어? 어? 저 새 또 왔어! 아, 뾰! 여기 오면 안 된다 했지? 저리 가! 이건 내 건데. 물론 먹고 싶겠지. 그래도 안 돼. 호이! 호이 호이 호이! 호이! 아, 쟤 또 왔어. 끈질기다 정말. 어? 사냥을 해왔네. 사냥? 꽂잖아. 너희들 내가 꽂는 거 봤지? 근데도 자꾸 내 거 아니라고 하면 너희들도 꽂아버린다. 그렇다. 참새를 닮은 그 새는 때까지. 때까지는 작지만 사냥의 명수였다. 그리고 사냥한 것은 바로 먹지 않고 나뭇가지에 꽂고 꽂고 또 꽂아두었다. 암컷이 자신의 용맹함을 봐주길 기대하면서. 사건 번호 11. 나무 꼭대기에 먹이를 꽂아놓은 범인은 바로 때까치. 이렇게 사건 해결! 와, 맛있겠다. 으이그. 꽂힌 거 나네까. 으이그, 네가 무슨 때까치야? 그런데 열심히 사냥을 해 먹이를 꽂은 때까치는 지금쯤 짝을 만났을까? 날 위해 이렇게 꽂아둔 거야? 고마워. 뭘?